오늘은 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만나서 일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너무나 달라요. 근데 그게 다, 둘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 있고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지 않다. 또 신약에는 공의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런 아주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사랑이 나타나 있지 않은 구약 성경은 필요가 없다. 뭐 그래서 구약은 폐기돼야 된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구약 폐기론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 도울 김용옥 교수도 구약은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자, 왜 구약은 공의의 책인가?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이 싸우다가 어떤 피해가 발생했으면 상대방을 죽였으면 어떻게? 죽음으로 갚아야 해. 네. 그 다음에 눈을 뺐으면 가해자 눈도 빼야 돼요. 이빨이 부러졌으면 가해자 이빨도 부러져야 돼. 그래서 손은 손으로, 손이 부러졌으면 손을 부르고, 자, 발은 발로, 화상을 입어서 데였으면 화상을 입혀야 되고, 상처는 상처로, 매질한 것은 매질한 것으로 어떻게 갚을 지니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이락을 사담 후세인을 치기 위하여 이락을 쳐들어갔을 때 그 미국이란 나라가 상당히 기독교적인 나라입니다.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뭐를 써먹었어요? 이거를 써먹었다고. 네, 바로 이 말을. 그러니까 우리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부서지고 사람이 그때 한 1,000명, 1,100명이 죽었죠. 네. 그랬으니 우리도 갚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노래. 그러면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그거 완전히 다르잖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공의 심판의 하나님, 신약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그두 하나님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하나님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가르치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공존 같은 하나님 될 수 있을까? 요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하시면 여러분도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약하고 신약이 조화가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갈등하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오면 사랑은 없었죠. 맞죠? 자, 분명히 구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또 이 구약 성경, 여러분이 방금 이렇게 보시는 대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배웠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마치 예수님이 구약 성경, 이거를 모세 율법이라 그럽니다. 마치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정면으로 틀렸다고 반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한번 보러 갑시다. 신약 성경, 드디어. 자, 이런 모세 율법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율법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마태복음 5장. 또, 예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모세율법이 너희들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리고 너희 선생들이, 너희 부모들이 이렇게 가르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보면 들었으나 그렇습니다. 누가 가르치는 것을 들었다고? 예. 선생님들, 부모들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방금 여러분이 아까 보신 출애굽기 그 구약 성경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그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그걸 모세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이 다섯 책은 이슬람이나 모슬렘이나 기독교나 유대교나 다 같이 믿어요. 왜? 그게 성경의 뿌리니까. 그런데 그세 종교가 다 달라. 다른 이유는 뭐가 달라서 그래요? 해석이 달라. 그래서, 자,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아시겠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그렇게 배웠으나, 그렇게 들었으나. 그 다음에, 누구는 나는
너희들을 이 율법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선생들, 부모들의 생각으로는 눈 빼거든 너도 뭐예요? 눈을 빼. 또 상대방 눈을 뺐으면 그래서 고발을 당하면 그 상대방 눈을 뺐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경찰이 네 눈도 빼야 돼. 이런 겁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해요, 안 해요? 공평한 거예요. 그 공평하다는 것을 공의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사람 다 공평해야 됩니다. 공평하게 그런 의, 공의, 공의라는 말을 우리가 자, 이 공은 여러분 아는 거고, 공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개인, 개인에 관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 그럼 의는 뭐예요, 의? 의는 이거는 오름입니다, 오름. 오름. 오름이에요. 그래서 이 발을 정자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 불러 이 의의를 정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은 뜻이야. 그래서 공적으로 옳은 거. 그래서 공적으로 옳은 거는 저 녀석이 내 눈을 뺐으면 이제 정부에서 잡아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눈 뺀 놈 눈도 빼는 게 이제 이게 그게 정의라 이거죠. 자, 사랑의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줬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예. 네. 문제는 이겁니다.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정의롭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하고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공의롭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정의, 공의와 무조건적 사랑이 어떻게 융합이 될 수 있는가. 즉,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조화롭게 만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네. 자, 이거.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면 맨날 왔다 갔다 합니다. 공의를 배웠다가 그 다음에 또 뭐요? 사랑을 배우고 이러니까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자. 자, 예수님은, 자, 예수님이, 이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빼라 하고 가르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준 바로 장본인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이 율법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율법인데 그 율법을 만든 자가, 만든 예수가 드디어 율법 정신,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이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은 뭐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해? 자,
모세 율법대로 한 거야. 누가 오른밤을 치거든 너도 오른밤 쳐라. 그것이 공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오른밤을 치거든 너는 왼밤도 돌려대라. 아니 눈 빼면 눈 빼라고 가르친 사람이 갑자기 뭐예요? 누가 눈 빼거든 오른 눈 빼거든 왼쪽 눈도 빼달라고 그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헷갈려서 신앙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솔직히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또 만일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너의 옷을 빼앗으려다. 그 당시에는 이 옷감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다 어떻게 했으니까 다 이 목화해가지고 이게 다 옷 한 벌 만든다는 게 이게 보통이야. 그 옷이 대단한 재산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 옷을 뭐요? 잘라가지고 예수님 입던 옷을 잘라가지고 그게 나누어 가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옷배, 옷감이 아주 귀했으니까. 그래서 너의 옷을 빼앗으려거든 외투까지도 줘버리라.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이게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라도 같이 가줘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빌리자고 하는 자로부터 돌아서지 말라.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거니와. 자, 구약 성경은 또 이렇게 돼 있어. 이웃을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라. 원수는 미워하라고 돼 있어.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우리는 사담 후세인을 미워한다. 왜? 하나님 미워하라 켰거든. 네. 그러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헷갈려 안 헷갈려?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헷갈리는 책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깊이 깨닫고 보면 이게 어떻게 일치가 되는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하라. 자, 조금 저는 옛날에 제가 여러분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라고 하는데 궁금한 거 없는 게 진짜 궁금해요. 저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막 궁금한 거 투성이야. 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나 이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게 분명히 내 눈에는 이건 확실히 앞뒤가 안 맞고 모순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내가 충분히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거지.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깨닫게 되고 답이 나올 거라 하는 신념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쭉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왜? 저도 목사님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볼 때, 와, 이 목사님은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다. 제가 뭐 시시한 목사님들한테 물어봤겠어요? 그래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설명을 하시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으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말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깨달은 사람은 설명을 하면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도록 단순하게 설명해요. 이러고 강의를 하자니 좀 겁나네. 여러분이 혹시 못 깨달으면 저는 이제 완전히 저도 못 깨달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자, 원수를 여기 보면 원수를 미워하라. 여기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눈 빼면 눈 빼라. 아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발도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정반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초창기에는 예수님이 정신분열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정신분열증이 없고는 어떻게 자기가 옛날에 한 말을 180도로 돌려가지고, 또 자기가 옛날에 한 그 모세에게 준 율법 자체를 자기가 뭐예요? 인용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말이 틀린 말이었다 그러지도 않아요. 그때는 내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가르쳤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것도 아니요.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 뜻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뭐 원수를 미워하라. 는 말이 왜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 되고 왜 이빨 빼거든 너도 이빨 빼라는 말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 어떻게 되냐면 정반대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의문을 확실하게 제기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제기해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고 그래야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거 투성입니다. 솔직히 이런 거 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궁금한 게 없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말은 결국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결국은 원수를 뭐예요? 사랑하라는 뜻이다. 자, 문둥병 환자를 만지지 말라는 말은 결국은 문둥병 환자를 사랑하라는 말이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이다. 조금 접수가 잘 안 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자, 봅시다. 성경에 저 십계명에 이런 거 있어.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살인을 네가 범했다면 구약대로 하면은 너는 뭐예요? 너는 죽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살인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구약식으로 살인하지 말지라는 계명은 네가 살인하면 너는
너도 죽어야 된다라는 율법으로 계명으로 이해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은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조건적이 안 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아직도 철저히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보복을. 왜? 우리는 성경대로 산다. 그러면 이슬람도 보복합니다. 왜? 알라 신이 보복하라 했다 이거야. 이제 조지 부시도 뭐예요? 보복해. 이 보복의 세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 맨날 보복하다가 끝나.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르고 또 다른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르고 보복의 역사야. 그 보복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예요.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이것이 사망의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한국의 정치도, 계속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또 죽이고, 죽고. 그래서, 한때는 뭐야?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 그랬죠. 서로서로 사는 정치를 하겠다. 상생의 정치는 맨날 실패해. 네. 상생의 정치가 안 돼. 네. 자, 이제 이런 정말 삭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야, 이거 참 고민이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나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래서 그런 많은 의문을 가지고 제가 고민을, 성경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근데 그냥 피해버려요. 예, 피해버려. 그러니까 그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없어요. 왜?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서 하니까. 그러나 먼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복수를 해라. 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이제 신약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복수해. 돌로 치라. 그럼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런 사람이 뭐라 그래요? 깨닫고 난 뒤에,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자,
눈 빼면 눈 뺀다는 것은 악을 뭐예요? 악으로 갚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선한 일이 뭐냐 이거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선으로 갚은 건 뭐예요? 선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원수를 악하게 악한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자, 이제 결국 뭐예요? 너희가 당하더라도 원수 갚지 말아라.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상대방의 네 눈을 뺐는데 네 눈 빼는 일은 내가 할 거다. 너는 직접 원수를 갚지 마라. 내가 갚아줄게. 자, 그러면 이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무조건적 사랑이세요.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은 나를 대신해서 원수를 어떻게 갚아줄까?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해 주실까? 나 대신. 그게,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하고, 원수 갚는 거하고, 예수가 생각하는 복수는 달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할까? 자, 먼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되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상구의 오른쪽 눈을 뺐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구의 오른쪽 눈을 뺀 놈, 내 원수, 응?에 대하여 하나님도 뭐 하신다? 진노하신다. 자, 여기서 보니까 진노와 복수가 연결되어 있어.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당하면 진노하고 그 진노 때문에 복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진노하고 우리가 어떻게 복수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안 배워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일 듯이 분하고 진노하고 그래서 저놈을 어떻게든 뭐요? 죽이고 싶고, 적어도 감옥에 쳐놓고 싶은 게 우리의 복수의 개념이야. 그게 우리의 원수 갚는 방법이야. 철저히 무선적으로 원수 갚는 방법이요? 조건적으로 원수 갚는 방법. 그러면 예수님식으로 원수 갚는 게 뭘까? 그거를, 자, 복수는 진노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처럼 진노하실까? 여기서부터 복수의 방법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눈을 뺀 저 악한 놈에 대한 진노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 상구야, 너 정말 힘들지? 예수님은 상구를 위로할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위로할까요? 너 눈 한쪽 잃어버려도 내가 너에게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줬잖니. 너는 두 눈 다 안 보여도 어떻게 하늘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냐. 크, 이제 이렇게 위로하실 거예요. 응? 그렇죠? 응. 많은 사람들은 두 눈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답답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적인 눈을 줬지 않느냐. 그러면 상구는 감사합니다. 그래, 상구야. 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나하고 살 텐데. 이 세상에서 한쪽 눈 없다고 너무 상심하지 말고 내 눈을 뺀 그 원수를 욕사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눈을 빼라는, 네 눈을 뺐으니까 너도 빼라는 가르침이 일치할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진노한다는 말하고는 180도로 달라요. 그게 어떻게 다를까? 자, 상구는 눈이 하나 빠져도 하나님이 위로를 하면 내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는 상구 눈 하나 빠진 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애 안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누구요? 상구 눈을 뺀 놈이 문제야, 하나님. 이 자식은 완전히 악령의 지배하에서 막 사람 눈도 빼고 막 이러는 이렇게 나쁘고 나쁜 놈이야. 이 놈을 그 사망 속에서, 죄 속에서 끄집어내서 상구가 가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다는 것은 더 어려워, 안 어려워? 더 어려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더 죄가 많아. 그러니까 더 어려우니까 더 어려운 죄인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더 큰 상구한테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런 분이 진노하신다. 그 말은 완전히 다른 뜻이겠죠. 뭐가 진노예요? 진노는 뭐냐면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상처 주고 싶은데 상처를 못 주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분노도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얘를
이 자식이 상구 눈까지 뺐으니, 얘를 그 악령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해낸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금방, 하나님 쪽으로 오면 그때 하나님의 진노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악령의 손아귀에 잡혀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상구 눈이나 빼고 이런 놈은 정말 하나님이 힘들어.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천국에서 같이 살게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뭐예요?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네 눈을, 상구야, 네 눈을 뺀 저놈을 내가 네보다 더 뭐요? 사랑을 줘서 구원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 손에 맡기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복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복수는 나를 해친 저 상대방을 네 대신 내가 죽여주겠다는 그런 복수. 그런 복수는 누구의 복수예요? 그런 복수는 그 사단의 복수야. 너를 이렇게 상처를 주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내가 대신 저놈의 새끼 말이야. 반쯤 죽여놓을 테니 너는 상관, 너는 쉬어라. 그런 하나님으로 믿을랍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 믿고 있다. 이슬람도 그런 하나님 믿고 있어. 그러니까 뭐요? 자살, 테러 하잖아. 복수한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가, 우린 자폭해서, 한 사람, 내 한 사람 죽고, 50명 죽이면, 하늘 날아가면 뭐요? 전혀 50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세상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요? 이 해가다 해서 이거는 완전히 맛이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없어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내 병도 치유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나는 그런 생각 속에 저런 놈을 죽여야 돼. 그런 생각 속에서 내가 치유받을 수 없어요. 그것만 봐도 그것은 사단의, 마귀의 가르침이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일치시켜 봅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그 다음에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이게 이제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정말 저로서 참 풀기 힘든 숙제였는데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땐가 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저 미국 어디 좀 시골스러운 동네에, 도시에 있는 조용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건강 세미나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뭐 교회 가서 건강 세미나 하면 주로 이제 월요일 저녁 시작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마쳐요. 매일
하루에 강의를 두번할 때도 있고 한번할 때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럼 가면 이제 거기 가면 누구 집에 묵어야 돼. 근데 옛날에는 참그 교인 집에서 주로 묵었어요. 근데 요즘은 집은 아니야. 집은 아니고 다 뭐예요? 호텔이야. 근데 집에서 묵는 게참 좋아요. 호텔에 있으면요. 그좀 이상해. 막 썰렁하고. 집에 있으면 그 집에 애들도 있고 뭐 이래서 참 심심치도 않고 이렇게 정감이 있고 사랑 속에 같이 있는 것 같아. 호텔 가면 뭐예요? 그냥 버려진 것 같아. 그 아무도 모르는 도시에 가서 생판 처음 간 호텔 방에 이렇게 있으면 아 이거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집에 있으면 집밥을 먹을 수 있다고. 호텔에 있으면 이제 식당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참 정겨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막 박사님 오신다 그러면 서로 우리 집에 모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한 10년 전부터는 싹 없어졌어. 왜? 부부가 다 일하니까. 그러니까 뭐 박사님 집에 오면 이거는 큰 짐이야. 마누라는 직장도 못 나고 돈도 못 벌고 막 그렇게 되는 거야. 박사님 뒷바라지 해주려고. 그러니까 막 집 구경도 못 하고 집밥도 얻어먹기 뭐예요. 힘들고 막. 그래서 이게 세미나 초청받아서 가는 일이, 그 식당 밥 그거 매일 먹기 힘들어요. 솔직히. 아무리 맛있는 집을 간다 캐도, 그 가끔 가다가 한두 번씩 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그날은, 그때는 아주 젊은 집사 부부인데, 집도 그렇게 별거 크지도 않아.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아주 모범적인 집사 부부예요. 박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뭐, 그런데 그런 집에 딱 들어서 보면 벌써 분위기가 뭐예요? 참 좋고, 저도 굉장히 편안하고, 예. 뭐 썰렁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그집 식구처럼 돼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집에 이제 7살 난 아들하고 5살 난 딸이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도착했을 때 마침 그집 아빠도 출장 갔다 도착했어. 그래서 아빠가 출장 갔다 와가지고 초콜릿을 사왔어. 이렇게 한쪽에 떼서 먹는 이렇게 미국산 허시바라 그러죠. 허시 초콜릿. 그래서 불어서 먹고 다못 먹겠으면 또 싸놓고. 근데 그걸 2개 사가지고 오늘 저녁이 늦었으니 내일 먹어라. 가지고 이제 애들이 가서 잤어.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 아들은, 7살짜리 아들은 학교에서 버스가 와. 스쿨 버스라 그러죠. 근데 스쿨 버스는 시간 딱 맞춰 오니까 나 후닥닥 일어나서 밥 먹고 뛰어나가야 돼. 그 버스 타고 학교 가버렸어. 근데 5살짜리 동생은, 여동생은 집에 남은 거야.
요게 어떻게 했냐면, 오빠 방에 가가지고, 오빠 서랍을 탁 열어본 거야. 그랬더니 오빠가 아직도 초콜릿 안 먹었지. 먹을 시간이 없었지. 요거, 요게 싹 까가지고, 한쪽 귀퉁이. 이를 탁 떼서 먹고, 안 먹은 것처럼 싸서 도로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 건 안 먹고, 자기 건 나중에 아껴놨다가 먹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오빠가, 오빠는 집에 2시인가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한, 이제 엄마하고, 잠깐 어떻게 나갈 때가 있어서 엄마하고 나간 거야. 끝나가 없을 때 이제 오빠가 돌아온 거야. 돌아와서 이제 자기 초콜릿 먹으려고 턱 서랍을 열어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이제 까보니까 한쪽 귀퉁이가 날아가서 벌써. 누구 짓인지 뻔할 뻔짜요. 그래서 이제 동생, 그래서 열받은 거야. 그래서 동생 방에 딱 가서 서랍을 열어보니까 동생 거는 그대로 있는 거야. 오빠가 열받아가지고 동생 거 다 먹어버렸어. 응? 복수해서 복수. 그리고 이제 축구공을 가지고 앞에 공원에 이제 축구 차러 갔어. 이제 엄마하고 잠깐 외출했던 동생이 딱 와서 자기 초콜릿 먹으려고 탁 보니까 없어. 쓰레기통을 보니까 뭐예요? 자기 초콜릿 껍질이.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오빠 방에 서랍을 보니까 오빠가는 자기 것도 다 먹어버렸어. 열받아 안 받아 이제. 자기는 한쪽 귀퉁이만 먹었는데 오빠는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막 오빠 방에 가가지고 오빠 가방 다 책 꺼내서 집어 던지고 막 노트북도 찢어버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오빠가 더욱 더러웠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 방에서 벽에 다 찢어서 다 하더니고, 전기 스탠드 다 때려보시고, 자, 아빠가 초콜릿 사준 목적이 이상하게 돼버렸어. 초콜릿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야. 이야, 이거 아빠로서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야. 억장이 무너진 일이야.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저도 다음 날에 그걸 봤어. 보니까 막 급급하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자, 예수님식으로 하면 만약 네 동생이 한쪽 귀탱이만 떼 먹으면 네 거 다 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건 그 나이에 그 어른도 못 해. 특히 그 나이에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분이에요? 그렇게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되도록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다. 결국은 원수를 미워하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첫 걸음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수라는 것은
남이 나한테 10%를 나한테 가해를 했다면 나는 몇 프로로 갚아주고 싶은 게 복수예요. 10%를 내가 당했다면 나는 뭐예요? 50%, 60%를 해주고 싶은 게 복수심이에요. 그렇죠? 그게 참 악한 복수심. 그런데 모든 복수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아빠가 저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박사님, 이런 경우에 이 애들을 이게 예수님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저도 이걸 어떻게 하냐 하다가 맨 첫 걸음이 뭐예요? 첫 걸음. 자, 원수를 결국은 사랑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는 첫 단계가 뭐예요? 첫 단계. 첫 단계가 뭐냐면은 당한 만큼만 해줘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동생이 한쪽 귀퉁이만 떼먹었으면 너도 한쪽 귀퉁이만 떼먹으면 싸움이 일어나야 만나지. 결국 이 메시지는 뭐예요? 싸우지 말자예요. 일단 싸우지 마는 데서부터 시작하라 이거지. 그렇죠. 이거를 막 한쪽 귀탱이만 먹거든 네 것도 다 줘.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어린 나이에 그걸 가르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뭐예요?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당장 실현하려고 그러시지 않고 첫 단계부터 하나님은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서 나를 점점 원수를 나중에 결국 사랑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숙시키시는 그런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변화시키려면 하나님 속 터져 안 터져? 속 터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첫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첫째, 내가 내 마음부터 다스려야 돼. 초콜릿 한쪽 귀퉁이만 먹었으면 나는 상대방 거 뭐예요? 다 먹어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먼저 내 한쪽 귀퉁이를 먹었잖아. 정분하면 너는 그 한쪽 귀퉁이만 먹고 더 싸우고 싶은 마음을 진정하라. 그만큼 내가 나도 하나님도 기다려 주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네가 변할 때까지. 예. 예. 그래서 이 나중에 오빠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깊이 영적으로 깨달으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아, 내 초콜릿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 그러면 다 갖다 먹어.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네.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이거야.
그래서 초콜릿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무르익어 가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푹 젖어가지고 아,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래. 내 초콜릿이 그렇게 먹고 싶으냐? 그러면 다 먹어. 어, 나는 괜찮아. 라는 사람 그만큼 내가 변한다면 나는 굉장히 뭐예요?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돼야 하늘나라 간단 말이냐? 또 이렇게 돼. 이렇게 또 무선적으로 돌아가. 저건요. 난 아무래도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 여러분. 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하늘나라에 보내주겠다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변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네 마음속에 뭐예요? 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되고 싶다. 되고 싶다는 마음도 사실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그런 사람이 나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자꾸 성령으로 주실 때 내가 그걸 거부하지 않고 뭐예요? 아, 그래, 나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점점 아, 성숙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좀 더 성숙해져야 되겠구나. 아직도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구나.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땐가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쭉 끼어들어. 옛날에는, 이게 점점 약해져.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 안 들고 무슨 마음이 들어? 굉장히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나도 급할 때 많이 이랬잖아. 그게 맞아.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생각 하나 안 나고,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이것부터 문제 나고. 그러니,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그럼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점점 받으면, 아, 내가 옛날만큼 스트레스를, 뭐요?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내가 덜 받고 있다. 또는 뭐요? 안 받네. 이때, 감사해,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서 점점 편안한 사람이 돼. 아시겠죠? 그러면서, 옛날에는 급한 사람, 끼어들라는 사람이 있으면 신경질 나는데, 이제는 막 급하게 끼어들라는 사람이 있으면 내 쪽에서 먼저, 뭐요?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 감사하다 그래. 네.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답 나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끼어들려는 원수를 아 원수도 사랑하면 서로서로 행복하구나. 그래서 끼어들게 해서 보내면 그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 기쁜 이유가 뭘까? 옛날에는 그거 억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뻐져요. 그 왜 기뻐지게? 하나님이 삼구야, 너 좀 변했네? 뭐 제가 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계속 이러면서 같이 살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수를 믿는다면 끼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교회 댕긴다고 하면서 그거 끼워달라는 사람 좀 끼워주라고 그렇게 안 끼워주면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미묘한 자 이러고 보니까 어느덧 이빨 하나 빼거든. 너도 이빨 한 개만 빼라. 그거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을 해치지 말라는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가 정말 이빨 한 개가 빠져서 분하다면, 막 그거 나 이해한다. 그러니까 너도 두 개 빼지 말고 하나만 빼. 그 말은 결국은 뭐예요? 원수를 용서하라. 그 말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과 원수를 미워하라, 이빨 빼라는 말과 네? 오른밤을 찍어도 왼밤도 돌려대라. 그래, 내 초콜릿 다 먹어. 라는 말이 같은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 네. 그래서, 그것이, 그리고, 그러면, 그 공평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럼, 저 자식은 이빨도 안 뺐어. 그래, 내 초콜릿 같이 다 먹었어. 그럼 이거 공평하지 않다고. 그 공평성, 누가 갚아내야 돼? 예수님이 갚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평성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를 대신해서 벌을 받고 네. 눈도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공의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며 동시에 뭐를 충족시키는 거야?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히 목사님들로부터 이상구 박사는 공의는 모른다 이런 비판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럼 참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랑과 공의의 관계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가 입맞췄다. 키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
그러면 구약 성경이 아름다워져요, 안 아름다워져요? 아름다워져요. 구약이 왜 폐기가 돼? 천만의 말씀. 더 깊은 뜻이 있어, 어떤 면에서. 그래서 너무 깊으니까, 구약 성경이 너무 깊으니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가 인간으로 돼서 와서 그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 해석하러 오셨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네 해석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도 사실은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죠.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사실은 분리가 될 수 없고 한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면 상처를 입힌 내가 그 상처를 갚아내는 것이 세상의 공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의는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해자지만 내가 그 공의를 충족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당신이 대신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는 공의를 이 아침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랑, 이 공의 항상 일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사랑 속에서, 이 십자가의 공의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